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권 주자들의 공약 전쟁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단축이나 기본 소득 보장 등 포퓰리즘 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군복무 1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보병 중심의 그런 전투가 아니고 아주 현대전이고 과학전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의 군복무 관련 공약은 10개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현실성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저출산으로 인한 군병력 감소가 향후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문재인 등 야권 주자들은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한술 더 떠 공원, 임대아파트 등 이른바 토지 배당까지 얘기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비판의 방법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거침없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시장을 염두에 둔 듯 이 시장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발언에 대해 누구를 구속시키라는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가 민주국가인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보수 진영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폐지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공약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려는 이른바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